부처님이 아까 사자빈신 삼매에 들었다는데 그 사자빈신 삼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와 부처님과 모든 중생과 중생 세계와 저 허공계와 삼계 25유라고 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와 과거, 현재, 미래와 모든 세계가 다 평등 동일하다라고 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게 삼매예요. 우리가 동일해. 동일해지려면은 이런 단어가 있지. 상입과 상즉, 입, 들, 입자. 서로 섞인다 이런 소리야. 물과 우유는 섞이면은 물, 우유 서로 구분 못하지요. 섞여서 평등하게 다 활용되는 묘용의 이치가 상입이고, 상직이라는 게 있어. 곧직자이라고 하나가 되는 것. 그런데 그 직은 내가 나를 없애고 너가 돼버리는 거야. 자신을 포기하고 상대가 돼버리는 것. 이 체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통일이 돼. 일심이 돼요. 내 것은 내 것대로 지키고 상대하고 섞인다? 소통한다? 이건 틀린 말이야. 자폐라. 내 것을 폐하라 말이야. 자기를 포기하라고. 그래서 상대가 돼줘야 돼. 그 자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남북한 서로 우리는 우리 것 지키고 네가 들어와야 그래서 우리 통일하자. 절대 통일 안 돼. 한쪽이 하고자 하는 쪽이 베풀어주고 하나가 돼줘야 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 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세상의 이치가 당연히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세상의 이치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들을 키우면서 교육을 시키면서도 자신의 이치를 딱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너머에 낚시로만 사람 조종하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건 교육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참다운 교육의 맛을 아직도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다리 건너에서 자꾸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교육으로만 해서 그런가 봐. 요즘 대면 교육을 안 해서 그런가? 대놓고 교육을 자꾸 해야 되는데. 내 것을 해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남을 이렇게 조종하려고만 해가지고는 되겠느냐 말이야. 에? 내가 완전히 그 사람에게 이렇게 흡입이 돼버려야지. 그래서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해줘야 된다. 여기에서 보살 행을 묻고 보살 도를 닦는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어떤 것이 어떤 보살 행이냐. 행도 여러 개입니다. 어떤 것을 보살 도라고 하느냐. 도라는 건 길이잖아요. 보살이 되는 길. 보살이 평소에 먹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 그래서 53명이라고 하는 선지식을 차례로 만나요. 선제동자가. 부처님과 내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데 반성을 하고 부처 되겠다라고 마음을 내서 이제 53선지식을 만나는데 거기에 이제 종류로는 한 20부류의 사람들을 만나.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지 거기서. 그게 큰 보현보살, 문수보살, 간세음보살, 정치보살, 미륵보살 하는 대보살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동남, 동녀, 천신, 천녀, 의사, 뱃사공, 장자, 사이비, 사도, 바라문, 또 뭐 저 부처님 엄마, 부처님 부인, 그리고 주야신, 주지신 하는 그이들도 다 만나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 나가요. 공부를 해 나가는데 대체적으로
부류가 53 정도면 이제 말로 53 선지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발심에서 십신이에서부터 가면은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등강, 묘각에서 53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해놓은 건데 여기에서 문수보살이 시작이 되는데 문수보살 지금 이 대목이 최초의 십신위에 해당되는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문수보살을 선제동자가 만나러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부동하면은 그 전에 뭐라고 배웠어요? 심만성불이라고. 믿음이 확실해서 그 믿음이 원만해지면은 그 자리가 부처님이 되는 자리다. 심만성불. 그래서 처음 발심이 중요해. 그래서 최초에 발심하는 계기 갖는 최초 인연, 최초의 선지식을 어떤 선지식을 만나느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복진대로 좋은 선지식을 만날 거예요. 아마 전주 땅에서 우리 금암동에 지어진 불교회관 저기 금산사하고 인연 맺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중에서는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지. 인연복이 있는 사람들. 그게 머지않아 여러분은 이 인연복으로 현재도 물론이지만은 미래에도 이 복으로 부처님 되고 이 복으로 큰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복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에도 거뜬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선지식의 말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처님같이 공양하고 항상 가까이 친근히 하면서도 외경을 하라. 항상 존경하라.